새끼들은 지금 당장 불러라!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조선하고 하청 노동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 위층 그리고 조선협정제는 몰아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투쟁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망버스에 몸을 싣고 이곳 과제까지 달려와 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대우조선의 생산의 주역으로서 이제껏 빼앗기기만 했던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인 노동자업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하기에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내일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고자 올라왔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방울이 과일을 가르듯 노동자가 단결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거제로 달려와 주시는 희망버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의 힘이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굳건히 투쟁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의 유치한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조선하청지의 파업을 하청업체와 대화를 통해서 정리하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저는 유진산업의 블록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유진산업의 블록을 점거하고 있을 때 대우조선 박불선 대표만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웃기는 상황을 보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정부가 인상적인 정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피눈물 없이는 하청 구조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청 노동자들의 피눈물로만 유지되는 이합법적인 하청 구조가 지금 제가 갇혀있는 철장이라 무엇이 틀립니까? 제가 나갈 이유 또한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죽고 갇히는 하청 구조 속에서 나만 살라고 유혹하지 마십시오. 눈 감고 귀 닫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부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그리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자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가 지고 있는 무게만큼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조선하청지회와의 대화에 나서십시오.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여기 전쟁과 민주노총의 정신이 있습니다.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 기다리겠습니다. 거지로